예전엔 케이블 방식으로 하던 OBD2를 와이파이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, 앱으로 RPM하고 연동되는 사운드 변환기를 하나 동작시켰습니다. 우리 차에 제일 어울릴만한 4.7L V8기통이 블루투스로 연결된 이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돼서 배기 튜닝을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 즐기고 다닐 수 있죠. 그 사운드 나는 그 제품하고 거의 동일한 원리인데, 얘는 별도로 스피커를 배기 마우라처럼 이렇게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로만 즐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한테 피 안 주고 그냥 잠깐 재미로 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RPM, 여기 있는 RPM하고 여기 있는 RPM이 연동돼서 악셀 밟을 때마다 소리가 올라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거는 볼륨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. 쌍용 렉스턴 스포츠의 블루투스가 좀 구형 버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폰하고 연동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끊기는 현상은 좀 있는데, 이거를 좀 개선한다면 원활하게 이런 재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. 발펜 밟으면 올라가죠? 네,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요것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, 아예 그냥 구형 블루투스 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연동한다면 끊김없이 동작될 것 같습니다. 소리가 RPM도 4500rpm에서부터 레드존 할 수 있게 설정해 놨고요. OBD 모듈하고 휴대폰 간의 그 와이파이 신호선하고 블루투스하고 약간의 그 딜레이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억스로 꽂는다면 악셀에 따라서 바로바로 소리가 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할리로 바꿔보겠습니다. 1800cc V트윈 할리. 말발굽 소리 나죠?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마우라 소리, 아씨, 이 기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. (웃음) 시동도 잘 꺼져. (웃음)